새우떡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스윙을 계속 몸통을 돌려서 몸통을 꼬는 법을 배우고 몸통을 이용해서 스윙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몸을 꼬는 건 직접적인 감각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을 건드는 건 손으로는 못 건들고 가장 가까운 손을 이용해서 골프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골프채를 쓰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윙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몸을 더 크게 해서 또 건드려 보고 또 크게 해서 건드리면서 일단 골프 경기가 가능하게, 왜? 놀이니까 언제 나가더라도 최소한 플레이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잠들어 있는 몸을 깨워서 최대한 돌려서 공을 치는 스윙을 시켜놓은 다음에 점점 디테일을 손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몸통 회전을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맞는 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은 평생 골프를 치는 동안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 골프를 칠 때 손을 이용해서 미세 감각을 먼저 컨트롤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 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배우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회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이 회전을 하면서도 공을 잘 치는 이유는 이미 그 회전 속에 있는 이 미세 감각, 섬세한 터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그 순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스윙을 해도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옥 선생한테 와보자고요. 옥 선생은 큰 회전보다도 일단 미세한 감각을 먼저 키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은 몸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서 여러분이 그냥 좀 딴 생각 좀 하고 그래도 어렵지 않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손을 쓰게 되면 뭔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주도적인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리는, 왼손은 잡아두고 몸을 돌려줘야 공을 칠 수 있는 감각 그리고 능력치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다시 소환시켜보면 오른손으로 치면 몸의 회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손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왼손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동작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의 회전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 골퍼분들, 주말 골퍼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건 뭐예요? 맞습니다.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공 옆면을 치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드렸던 스윙 레슨 중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옆에서 친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서 치는 이 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의 옆면을 보고 계속 치는 연습을 해서 이 폼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공만 잘 맞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옆면을 보고 일단 치고 피니쉬 모양만 만들어주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미스샷을 하면 쥐어 박혀버려가지고 정확히 안 맞으면 미스샷이 나지만 공을 옆면에서 치게 되면 행여 여러분들이 약간의
뒷땅을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채가 땅을 튕겨내면서 공을 80% 이상의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오늘은 여러분이 한참 전에 오늘은 이것만 시간에서 공 옆면을 보세요. 어떻게든 옆을 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걸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내가 미세한 감각을 꼭 키우겠다. 그리고 미세하다고 해서 미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각을 점점 확장을 시켜서 세게 치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점점 여러분 능력치에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오늘은 이것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 옆면을 오른손으로 감각적으로 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